만나면 좋은 친구, MBC.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제주 큰굿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주 큰굿 보존회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제주 큰굿 삼시왕맞이를 개최합니다. 그 말 그대로 아주 큰 곳입니다. 가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조상 대대로 그 족보 있잖아요. 그 족보 그 집안에 족보 책을 내놓고 그 했던 곳이라서 그냥 일반 신방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집마다 내력 있는 곳을 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했던 말, 했던 그 생활 습관, 먹었던 음식, 올렸던 그런 재물 같은 게 그게 지금까지도 다 보존되고 있는 게 아주 큰 곳, 아주 큰 곳,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곳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큰 곳은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 삶, 죽음 등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고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신방이 죽으면 다 삼시왕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팔적우진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서 삼시왕에 갔는데 이 제주 큰 곳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작년에 12월 달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어요. 국가무형문화재가 돼가지고 작년에 이곳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되니까 이번에 삼시왕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다 제주의 일생 일대에 신방질 하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 다 모셔다가 이제 여기에다 다 모셔다 놓고 이게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죠. 고맙다는. 이제 그 제주도가 많은 거를 어서지고 있잖아요. 뭐 이 굿도 그래요. 집에서 했던 굿이 굿당에 가서 하고 또 며칠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축소식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번 18일, 19일 날 이런 곳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곳은 신방집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있는 분들은 와서 아, 이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로구나.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여기 오면은 다 사투리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주구세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사투리로 아이고 구탱구나 옵석에 국보당 떡먹은 갑석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제주 큰곳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축하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 삼시왕맞이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충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코로나 기간 동안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좋은 일인 줄은 알면서도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요.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헌혈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아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요? 이제부터 그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쯤 이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집인데요. 누구나 쉽게 들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죠. 충북에서는 총 5개의 헌혈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랑 충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헌혈의 집을 방문하시면 첫 번째 전자문진 하시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 헌혈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전자문진을 해주시고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헌혈의 집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혈압이나 뭐 철분 수치 검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런 수치들이 헌혈하기에 적합하면 헌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꼭 식사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셔야지만 헌혈이 가능하세요. 코로나19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헌혈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크게는 전혈과 성분헌혈로 나눠지는데요. 전혈은 말 그대로 빨간색 피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혈용 혈액으로 대부분 쓰입니다. 성분헌혈은 혈장이랑 혈소판헌혈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한 성분을 체혈한다고 해서 성분헌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전 세계적으로 혈액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의 혈액 재고 유래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20살 때부터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혈혈 이렇게 자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 혈소판 헌혈을 하면은 그 백혈병 환자들한테 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혈소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봉사할 때도 잘 없고 해서 헌혈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헌혈자님들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경우 헌혈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약을 드시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헌혈 참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혹시나 헌혈의 집 방문하셔서 코로나가 걸릴까 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헌혈자님도 마음 편하게 누시고 오셔서 헌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혈은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값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혈액 수급이 점차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이어지는 병원에서 혈액의 재고 부족은 어떤 상황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재고 자체를 두는 게 어려워져서 거의 수혈을 예약제로 운영하다시피 하게 됐고요. 더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걸 다른 과나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응급 상황인 사람에게 더 먼저 수혈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각종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 사전에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일정 수준의 그 수혈량 확보가 필요한 흉부외과 등과 같은 곳에서 그 수술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헌혈은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희가 헌혈을 할 때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30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헌혈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액 부족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헌혈에 동참하여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하여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혈의 집 성안길 센터에 반가운 분이 찾아왔는데요. 보은에게 헌혈을 위해 직접 청주까지 나온 이병규 씨입니다. 이제 자연혈자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100회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특히 뭐 400회까지 지나갔으니까 워낙 많이 해주셔서 가족 같죠 뭐. 직장 생활을 하던 1995년 동료들과 함께 처음으로 헌혈을 시작한 뒤 27년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이병규 씨. 그전에는 이제 헌혈차에서 이제 간호원들이 헌혈을 해라고 끌고 그러면은 그거 헌혈하는 걸 무서운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 회사에 이제 와가지고 단체 헌혈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492번째입니다. 비 한 방울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헌혈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혈액은 오롯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혈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건강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실천 행동, 헌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급한 순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필요한 건 사랑 나눔, 헌혈입니다. 함께 나눌 준비 되셨나요? 모두 시선 집중! 팡팡! 앗다터 열리는 전국의 축제들! 거리 두기 해제와 야외 마스크 안녕! 이 상쾌함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꽃잔치가 우리 저 곳곳에 열렸다지 뭐예요. 꽃잔치에 저 박지선이 빠질 수 있나요? 오늘 여태 못 맡았던 꽃향기 다 맡고 갈 거야! 첫 번째 꽃축제! 광주에서 30분 거리에 황룡강 따라 꽃과 사람으로 물결을 이루는 장성입니다. 장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하는 축제라 정말 반가운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다가 이번에 새로 개장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다양한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뒤로 보시면 수국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수국 터널. 이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오시면 아이들 프로그램 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전동 열차를 탈 수 있고 여기 와서 한 바퀴 쫙 강을 끼고 꽃길을 따라서 전동차 타고 즐겨보시면 그보다도 더 큰 힐링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직접 키운 수국 크고 탐스러운 게 참 예쁘죠. 그 앞에선 누구나 맑은 소녀가 됩니다. 오셔가지고 예쁜 꽃 구경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기분이 깨진단 게 엄마 좋아요라고 말씀하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어머니 기분도 매우 좋아 보이시겠다. 꽃도 보니까 행복하시겠다. 꽃과 관련된 노래 같은 거 기억나신 거 있으면 한 소절 불러주세요. 꽃 사세요 꽃들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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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꽃이로구나. 하늘 보면 마음에 꽃 피우고 나면 이번에 곡성으로 섬진강 기차마을은 언제 와도 즐겁지만 지금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장미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미들이 피고 있지만 곡성 장미만 못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얼마만에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곡성 세계장미 네. 축제. 예. 얼마만에 이렇게 펼쳐진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로 3년 만에 축제가 시작이 되어서 어제도 지금 3만 명이 넘었거든요. 와. 오늘도 지금 인산 이내입니다.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네네. 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지역 그 향토 음악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대공연장에서 관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 부스들 다양한 체험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축제를 더욱 빛내는 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행객 덕분이겠죠. 두 분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희 평택이에요. 평택? 네. 정말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몇 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여기 한 4시간 반 걸렸나? 4시간 정도 걸렸어요. 4시간 걸려서까지 곡성을 찾은 이유가 있다면? 아, 곡성 장미축제가 되게 크게 한다고 들어가지고 꽃도 많은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오자마자 향기가 엄청 났었어. 아, 진짜 봄이구나. 아우, 뭐 길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장미 이행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자, 운 띄워드릴게요. 장! 장미는 미! 미쳤다. 1점이요. 호수 가운데 정자가 또 다른 하풀. 북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는 소망정입니다. 우리 꼬마 아가씨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그렇게 북을 힘차게 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서요. 엄마 아빠 사랑해서 어떤 네. 소원 빌었어요? 엄마 아빠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아유.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꽃처럼 아름다운 나날 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눈호강, 코호강 시켜줬으니 입호강도 시켜줘야죠. 혹시 곡성 여행객들 여기로 다 모였나요? 달짝지근한 흑돼지구이와 새콤달콤 아기멜론, 구수한 토란대까지 깨비정식 그 이름답게 먹다 보면 금세 한 그릇 뚝딱일걸요? 곡성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한상 깨비정식. 예쁜 곡성의 장미 구경하고 깨비정식 먹으면 완벽한 하루 보장합니다. 아우, 오늘 하루 정말 최고다. 오늘만을 기다렸다. 아름다운 이 계절을 더욱 빛내줄 꽃축제들. 한철의 어둠 견디고 사랑과 희망으로 한빡 터뜨렸으니 우리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납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제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겐 먼 얘긴데요. 최근엔 베리어 프리, 무장애 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를 넘어서 듣고 만지며 제주를 즐기는 방법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손님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주 여행에 나선 겁니다. 그중에 반가운 분도 눈에 띄는데요. 김예지 국회의원이시네요. 저희가 이제 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국회에 가져가서 어떤 방법으로 입법적, 정책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설렙니다. 떡더블이 있어요. 보시죠. 떡더블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마주본 모양처럼. 아, 그러네. 보이지 않아도 듣고 느끼며 걷는 제주 여행. 지금 떠나보실까요?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공기, 제주 여행에 다들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무장애 여행으로 준비됐습니다. 소비자와 고객이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는가, 이게 무장애 여행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각약자의 이동 지원이나 옆에서 불편한 것을 도와드리는 트래블 헬퍼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운 관광 서비스의 일자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에 꼭 필요한 트래블 헬퍼. 장애인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요. 이번 여행에는 제주에서 육성된 10여 명의 트래블 헬퍼가 참여했습니다.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들이죠. 시각장애인들의 제주 여행, 조금은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녹음기인데요. 헤드셋과 녹음기를 들고 뭘 하려는 걸까요? 일단은 자연의 소리를 잘 녹음하는 장비인데요. 원래 용도는 그거고 오늘의 용도는 자연의 소리를 더 집중적으로 듣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온전하게 느껴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실제 제주도의 소리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로 느끼는 제주 사운드 워킹 체험에 나섰는데요. 어떤 자연의 소리가 들려올까요? 모두들 흩어져서 소리 채집에 나섭니다.
어, 새소리 녹음이 잘 됐다. 어, 이 소리 들리죠? 떡떡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종달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새소리도 있고, 진짜 자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후 불면 얘네가 다 날아가요. 아, 떨어지죠. 아. 네, 씨앗이거든. 우와, 엄청 많이 날아요. 잘하셨어요. 한번 만져봐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오, 그래요? 네, 금방. 평소에는 이런 새소리나 뭐 이런 자연소리에 별로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이제, 아,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아, 이게 제주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은 저마다의 소리와 빛깔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이 아름답다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요? 공원의 나무들은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며 그 감촉을 느껴봅니다. 멀그만 느껴지던 제주가 내 안으로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조용하지 않으면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조용히 하면서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시작. 이제 바깥 온도하고는 너무 차이 나서 굴에 들어오는 느낌이 확연하게 났는데, 또 물소리까지 더하니까 더 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넓은 백사장에 의자를 마련하고 한 명씩 자리하는데요. 바다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표정이 다 말해주네요. 마음의 좀 치유,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바다의 이제 소리,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그 내음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네. 귀를 기울이면 들려오는 잔잔한 물결 소리, 시원한 바다 내음, 가만히 마음의 주파수도 자연에 맞춰봅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네. 그리고 이 모래가 되게 뭔가 곱다고 해야 될까? 느낌이. 시각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도 그 무장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변에 인접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좋고. 여행 기간 동안 특별한 시연회도 열렸는데요. 바로 휠체어와 내비게이션이 만난 혁신 기술, 휠 내비기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선보이는데요. 김예지 의원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휠 내비기의 기능은 순수하게 이동 약자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올해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제 특교세 지원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혹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수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능 업데이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 구축을 해서 서비스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16m 후위 오른쪽 2시 방향입니다. 16m. 지도를 확인해 주세요. 내비게이션 앱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 보는데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았죠. 휠 내비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돼주고 든든한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구현함으로써 이 길만 쫓아가면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예, 내비게이션 기능과 동일하게 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휠 내비와 동행한 길, 직접 이동해보니 어떠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관광지를 가서 이런 기술적 기반을 통해서 본인이 혼자서 그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 되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고무적인 이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업데이트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다른 각 부처 간의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인이 이제 관광지를 선택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제주를 이제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이 휠 내비 길이 향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몸이 불편해도 제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경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떠나는 무장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무장의 제주 여행, 이제 떠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풍경을 눈에 담는 여행으로만 만족하실 건가요? 거기에 짜릿한 스릴과 색다른 감동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우주 속을 걷고 하늘을 걷는 그곳, 포항이라 가능한 걷기 여행이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와 해상 스카이워크로 같이 걸으러 갈래요? SNS에서 인생사진 맛집으로 등극한 포항의 신상 명소. 마치 놀이기구처럼 생긴 스페이스워크. 그 매력을 집중 탐구해봅니다. 야, 저곳은 한번 가보고 싶다. 저곳 때문에 포항 여행을 가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곳 스페이스워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제대로 즐기려면은요, 뭘 좀 알아야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뭘 좀 알려줄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포항에서 전국적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찾는 곳,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와요? 스페이스워크는 작년 11월 18일 날 네.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예. 국내 최대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 스페이스워크를 다녀가신 분들 혹은 SNS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위쪽에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놀이기구 같은데 저곳은 걷는 곳인가 아니면은 못 걷는 곳인가, 이름은 스페이스워크인데,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라가시면 루프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 디자인, 구름을 형상하는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스페이스워크를 보게 되면 포항에서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 놀이기구 흡사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와보면은 아, 이 부분은 걷는 맛이 아니라 보는 맛을 위해서 만들었구나라는 매력을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는 맛 말고 걷는 맛을 한번 느끼러 가보시죠. 네, 가시죠. 스페이스워크는 총 길이가 333m에 높이가 24m가 넘고요. 총 700여 개의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냥 볼 땐 잘 몰랐지만 직접 그 위를 걸어보면 엄청난 규모가 실감이 나는데요. 탁 트인 전망과 짜릿한 스릴, 정말 반할 만하죠. 스페이스워크 위로 잠깐 올라와 봤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밑을 보면 굉장히 아찔하거든요. 오, 좀 무섭네요. 그런데 옆을 보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바다가 보이고 한쪽으로는 포항의 내륙, 도심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바람마저도 굉장히 상쾌하고요. 이거 스페이스워크를 조금 더 제대로 즐겨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페이스워크 방문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이요? 네네. 왜요? 낮에도 지금과 같이 네? 포항시
전경이 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멋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저녁에 그 LED 불빛으로 인해서 여기 밤에 오시면 우주 정거장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막상 체험을 하시면 우주를 걷는 영유하는 느낌, 새로운 느낌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햇살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낮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가득한 포항의 그림을 밤에 볼 수 있다. 네네, 또 한 가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무서운 사람들은 앉아서 즐기면 됩니다. 아우! 밤과 낮, 시간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탁 트인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다 보면 걷고 걸어도 또 걷고 싶은 마력을 가졌다는데요. 이 정도면 걷기 이색 명소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스페이스워크와 대적할 만한 인기에 새로운 걷기 명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포항 연암동에 위치한 해상 스카이워크. 어서 만나러 가볼까요? 자, 포항을 걷는 재미와 더불어서 포항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고작 차로 5분 거리에 따끈따끈한 신상 하프리 생겼거든요. 바로 포항 스카이워크입니다. 잠시만 둘러봐도 바다 내음과 산 내음이 그득한 이곳, 어떤 곳일까요? 담당자님에게 여쭤봐야겠죠. 담당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에 떠오르는 신상 하풀, 말 그대로 포항의 해안 절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스카이워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포항 연암 스카이워크는 푸른 동해 바다 위를 지나는 국내 최장 463m 길이의 해상 인도교로서 원형과 곡선의 미를 살려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해안 절경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체험형 시설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되는 게요. 한쪽으로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요. 한쪽으로는 포항의 아름다운 또 산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낭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걷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살 걸으면서 요 매력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네, 들어가시죠. 아름다운 영일만의 해안가를 색다른 눈높이와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는 포항 스카이워크.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포항 스카이워크.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발 아래 철썩이는 파도를 그대로 느끼며 걷는 이 기분.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에서 가능한 즐거움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글쎄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고요? 깨끗한 포항의 바다와 포항의 산들은 자꾸만 걷게 만들어주는데요. 또 그 안에 여기에 걷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공간이 눈에 띄네요. 요 녀석은 뭘까요? 예,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면서 바다를 직접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중앙에 해수풀을 만들었습니다. 해수풀? 네네. 해수풀은 한 여름철 7, 8월 달에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얇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깨끗한 바다와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을 즐기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밑줄에 저장까지 딱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해수풀에서 해수욕까지 즐길 수 있는 포항해상 스카이워크. 그야말로 걷고 수영하고 감상하며 동해를 200%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올여름 운전성실을 예약한 이곳도 핫플레이스로 인정합니다. 오늘은 포항의 하늘, 그리고 포항의 바다, 그리고 포항의 멋진 길을 걸어봤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걸음이 아니었고요.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걸음, 색다른 기분,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레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항의 거리, 포항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포항은요, 걷기에 가장 좋은 지금입니다. 스페이스워크에서 스카이워크까지 포항이라서 가능한 아주 특별한 걷기 여행. 여러분도 이곳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1980년대까지 지나가던 개도 입에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영월 마찰이. 폐광이 된 후 지금은 석탄 대신 문화를 캐는 휴식처로 변신 중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을 깨우는 어르신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같이 수상한 곳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줄까지 서 계시고 수상하다 수상해. 아니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다 줄을 서 계신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 북면에서 최고 자라는 약방이에요. 약방이요? 네. 아니 얼마나 용하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줄까지 서서 약을 받아가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약상자에는 과연 어? 이게 약?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침을 맞이한 영월군 북면 마찰이. 얼마 전 조용한 이 시골 마을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한 카페가 문을 열면서 마을의 하루가 분주해졌습니다. 겉으론 그저 평온해 보이지만 주방 안은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는 중.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점과 영월의 특색을 살려 만든 메뉴는 하나하나 손수 만듭니다. 어르신들과 먼 영월까지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커피도 그냥 커피가 아니고 건강과 맛까지 생각해 과 두유를 넣었고요. 아침마다 직접 만드는 디저트에도 건강이 한가득. 어르신들을 위해 당도까지 신경 써서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세심한 곳까지 챙기는 사람이 누군고 하니 마음 약사 한은경 대표. 와, 아니 너무 예뻐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 이미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요게 제가 먹던 그 초코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쌀을 이용했고 또 여기 분들이 귀하게 캐오신 어르신들의 게다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비정된 사탕수수를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건강하게 어르신들 드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녹색을 만드는 재료가 궁금하지만 우선 맛부터. 맛있을 때만 나온다는 저 표정. 와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는 말밖에 못해서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도 물론 맛있는 디저트들 뭐 많죠. 근데 약사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런가?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만들어주셨구나. 이래서 위로를 받나 봐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맛의 비결을 찾아볼까요? 출발합니다. 많이 캐오세요. 많이 캐오세요. 대체 뭘 많이 캐오라는 건가요? 한은경 대표의 응원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마을 어르신들. 어디론가 출발하는데요. 마을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산속 깊은 곳에 오르고 또 오르는 차.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지? 차를 타고 30여 분을 오르자 더 이상 높은 산은 안 보이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해발 800고지 정상. 보기엔 그저 풀더미 같지만 이 안에 마찰이 마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요. 제가 무작정 따라오기는 했는데 지금 뭘 이렇게 캐시는 거예요? 쑥 뜯어요. 쑥이요? 네. 아, 쑥. 쑥. 아니 근데 쑥을 따로 이렇게 쑥을 캐러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야만 했나요? 알고 보니 맛의 주인공이었던 쑥. 딴 데는 가수를 밭에 막 약치고 이러잖아. 이런 네. 데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자연 그대로의 쑥이 한가득한 거네요. 쑥으로 카페 메뉴를 개발하면서 이른 봄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깊은 산 속에서 쑥을 캐는 마찰이 마을 어르신들.
근데 이렇게 쑥을 주 재료로 이용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져다 주시는 쑥을 저희가 많이 써야지, 그리고 많이 맛있게 만들어야 많이 이 지역도 알리고 어르신들 분들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쑥으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역 상생도 하고 영월의 쑥도 알리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아니 완전 효자인데요, 효자? 시원한 쑥커피 한 모금, 쑥 아이스크림 한 스푼 먹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그 맛이 가히 점입가경. 멀리서 온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약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은경 대표. 서울 토박이인 한은경 대표가 이곳 마차리에 내려온 이유도 마을 주민에게 받은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영월, 그것도 마차리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 영월의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비운의 어린왕 단종을 위로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일을 같이 하면 너무 뜻깊을 것 같아서 영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월 중에서도 읍내가 아니라 이 안쪽 마차리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여기가 폐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 소멸 도시로 된 곳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방은 한은경 대표와 함께 용기를 내 이곳에 내려온 다른 두 명의 청년들과 마차리 주민들이 힘을 합쳐 꾸려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서울의 그 화려한 조명들, 네. 그리고 화려한 거리, 뭐 강남이나 명동 이런 거 그립지 않으세요? 네, 그립기도 하죠. 시골은 고령화가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곳에 자리를 잡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더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들끼리만 살 수 없어요. 청년들끼리만 사는 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의 지혜랑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그런 마음들을 배우면서 같이 살아갈 때 더 채워지는 게 있어요, 삶이, 인생이. 마차리의 깨끗한 자연과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받고, 그렇게 받은 사랑은 다시 외로운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맛있는 약방. 우리 젊은 사장님에게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한 회장님이 여기 오므로 해가지고 마차가 활기를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뿐 아니라 지역의 그 어르신들한테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빵이 발전해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위로라는 처방전을 통해 마차리 마을 주민들과 청년들 간의 지역 상생을 이루고 나아가 그들의 꿈이 펼쳐지는 마을 약방. 앞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펼쳐질 마법 같은 일들을 기대할게요. 지역이나 관광지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마찰에 우연히 오게 돼서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 나아가서 많은 지역에 가서도 역방이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또 꿈이자 희망입니다.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 따뜻한 약방은 오늘도 활짝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네, 어르신들이 직접 캐온 쑥과 초콜릿의 만남. 맛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요. 마음의 휴식과 안정이 필요할 때 맛있는 약방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폐광촌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영월 마차리 마을, 저도 응원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